단순히 얼굴만 예쁜 사람이 있고 아, 이 사람 좀 귀티가 흐른다 싶은 사람이 있죠. 왠지 좀 사는 집사람 같고 사랑만 받고 자랐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되게 막 구김살 없는 사람. 저요? 역시 본인이었어. 어떤 사람은 명품으로 도배를 해도 싼 티가 나고 어떤 사람은 명품이 뭔지도 모를 입어도 귀티가 나고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 우아하고 고급진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와 태도를 나눠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외모입니다. 귀티하면 떠오르는 유명인들 있잖아요. 이부진님, 김태리님, 전지현님, 블랙핑크 지수님, 송혜교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쁘다? 이분들은 얼굴 골격이 어느 정도 있고 옆턱이 좀 각져 있는 게 공통점이에요. 얼굴의 골격은 가장 두드러지는 선이어서 첫인상의 바탕이 되거든요. 옆턱에 살짝 각이 있으면 앞에서 볼 때 U라인이 얼굴이 되거든요. 이게 또 고급미를 더하죠. 그러고 보면 사실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약간 뭐 너무 V라인이다 이런 얼굴보다는 약간의 U라인에서 약간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U라인 연예인들을 보면은 좀 더 차분하고 성숙하고 약간 우아한 그런 이미지잖아요. 반대로 V라인 연예인들이나 턱이 너무 뾰족하신 분들은 성숙한 우아함보다는 약간 도시적이고 약간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얼굴이 약간 둥근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발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약간 그윽한 눈매인데요. 아, 벌써 하시는 거예요? 네. 그윽한 눈매가 뭐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눈 가로 길이가 좀 짧지 않고 약간 긴 편이신 분들도 약간 그윽하신 느낌이 나고 또 눈이 약간 들어가신 분들 그리고 눈두덩이 약간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눈빛이 약간 깊다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의 크기가 뭐 엄청 큰 분들이 아닌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눈이 좌우로 엄청 크면은 우아한 느낌보다는 화려하고 좀 강한 인상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인위적인 눈보다는 부드러운 눈매, 짙지 않은 눈화장이 좀 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눈화장을 좀 엮이하고 눈썹 정면 조금 해주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 장점을 살려서. 자, 세 번째 공통점은 피부인데요. 연예인분들은 좀 피부가 환한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피부가 너무 좋고 광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좀 눈길이 가지 않아요? 아무래도 좀 눈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어두운 사람보다는. 그렇죠. 이목구비가 막 예쁘고 화려하지 않아도 피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예뻐 보여요. 피부가 좋으면 일단 네. 시선이 가요. 근데 가만히 뜯어봐. 네. 그럼 좀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단계를 약간 거치는 느낌이에요. 이목구비가 화려한 분들은 저 멀리서 봐도 그쵸. 저기 예쁜 사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고. 네. 네 번째 공통점은 윤기 나는 머릿결, 볼륨감 있는 헤어입니다. 이야, 또 이게 어렸을 때 몰랐는데 나이 드니까 풍성한 머릿결이 되게 미모에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작년에 나온 드라마 안나에서 수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머릿결과 구두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머릿결이 안 좋다고 가난한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잘 사신 분들은 머릿결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물론 비싼 관리를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귀티나는 연예인으로 꼽은 분들을 보면은 탈색이나 염색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면은 뭐 웨이브 정도를 넣든가 네. 커트를 하든가 뭐 묶던가 풀던가 약간 그런 정도로 하지 이렇게 뭐 탈색 염색 심하게 하는 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탈색 머리는 상큼하고 귀엽고 트렌디한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태연님의 탈색 전후 비교 사진인데요. 어두운 계열 머리가 훨씬 분위기 있고 좀 우아하죠. 탈색한 머리는 인형 같고 발랄해 보이긴 하지만 귀티 난다 이런 쪽은 어두운 머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또 우아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귀엽고 발랄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택이겠네요. 그러니까 그쵸. 우아할지 발랄할지 세련될지 제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머리 볼륨이 좀 없으면 귀티랑 약간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재벌가분들 보면은 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잘 지켜야 된다니까요. 진짜 풍성한 머리숱에 윤기나는 머릿결, 뭐 약간 굵은 웨이브 정도? 이런 게 좀 있어 보이는 분들의 약간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 귀티 나는 사람들의 외모 특징 한번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귀티가 나지 않는 반대쪽에 있는 귀티 나는 사람들의 외모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특징은 깊은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이 깊으면 입이 좀 더 나와 보여요. 왠지 불만이 가득한 느낌도 좀 있죠. 두 번째 특징은 광대와 입 사이 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기 꽤 커요. 네. 광대랑 입 사이가 항상 볼록하거나 최소한 일자는 돼야 되는데 네, 여기가 쏙 들어가 있으면 약간 북한군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네. 광대와 입 사이 볼이 들어가 있으면 약간 못 먹어서 마른 듯한 느낌도 좀 나죠. 입이 더 나와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특징은 눈밑이 퀭하다는 거예요. 눈밑이 어둡고 퀭하면 건강하지 못하고 좀 아파 보이죠. 이제 외모는 많이 알아본 것 같으니까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공통적으로 말투에 배려심이 좀 묻어있는 것 같아요. 뭐 TPO에 맞춰 잘 갖춰있고 비싼 거 입고 해도 뭐 막말을 한다거나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런 말투를 쓰면 이거 완전 깨잖아요. 다른 사람들 하대하려고 이렇게 빼입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문신 특징이 딱 그거잖아요. 명품으로 치장을 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욕하고 허세 부리고 네.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구찌나 톰 브라운, 스톤 아일랜드 이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했고요. 근데 말투에 배려심 있는 분들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반듯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행동도 사실은 상처 나죠.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건 사람은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그룹에서 내가 바닥 깔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 그쵸. 어떻게 됐든지 간에. 네. 그런데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남한테 들키면 네. 그게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명품을 걸치는 것까지 괜찮아요. 네. 걸쳐서 남들보다 올라가려는 것도 있고 남들을 냉철한 시선으로 조언을 해줄 때도 있죠. 네.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되는데 뭐 겸사겸사 얘도 슬쩍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최악이라는 거죠. 네. 또 귀티나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되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사회초년생 때는 또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돈이 없이 이제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네. 또 데이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약간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뭐 또 비싼 데 갈까? 약간 이러면 좀 네. 그러니까 더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더욱더 더 없어 보이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생각해보면 네. 돈 없어. 오늘은 네. 데이트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싫어서 감추다 보니까 또 더 없어 보이고 약간 그런 행동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배짱이 없죠. 쇼핑을 가도 뭔가 꿀리고 그렇죠. 저분들이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게 바로 귀티 안 나는 행동들이 되는 거죠. 점점점. 야,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꼭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 태도나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고 만족하는 네. 사람은 나 없어 보이면 어때? 그거 자체가 그렇게 뭐 부끄럽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안 됐어요. 맞아요. 뭐 지금도 뭐 다 된 건 아닌데 그땐 더 안 됐어요. 제가 최근에 부익남님 채널에서 나온 걸 하나 봤어요. 부자들의 어떤 특징? 예, 이런 사람이 부자다. 이런 걸 봤는데 기억이 안 나. 좋은 말이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어떻게 해, 이제. 아니, 비슷한 얘기였어요. 뭐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 뭔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마음가짐. 아, 그래요? 팬입니다. 진짜 자주 보시더라고요. 아, 네. 탑3 안에 들지 않으세요? 슈카월드랑 부익남님 이렇게 봐요. 네. 김창욱 교수님. 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귀티나는 사람들의 외모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제일 큰 무기 같아요. 그리고 그 자신감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 그렇게 열심히 오시는군요. 요즘은 SNS도 그렇고 사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나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뭐 예쁘고 다 잘생긴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시대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존감 높여야 된다는 말은 하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오늘부터 자존감 뿅 이렇게 돼서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쉽지 않은데 네, 네.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남들보다 못해서 생겼던 그 고통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서 그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이제 비교도 좀 덜하게 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남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남들이 아 잘생기지 않아도 아 돈이 많지 않아도 저 사람 좀 존중하고 싶고 되게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귀티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좀 홀리하게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귀티나세요.